미국에서 늦은 밤인데 조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그 뭐야 그 미시간 대학에서 온그 유준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은 2000년도에 그 카이스트에서 그 뭐야 생명과학과에서 배출러 받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동대학교에서 마스터 PhD까지 2006년에 PhD 받으시고 2007년에 포스닥 조금 더 하시다가 미국으로 오셔서 UC 샌디에고에서 2011년까지 포스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미시건 대학의 의과대학을 옮기셔서 조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2017년에 부교수로 승진하셨고요. 지금 테뉴어도 받으셨고요. 그렇게 지금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 교수님 그뭐 논문을 이 교수님은 제가 잘 모르고 있다가 딱본게 얼마 전에 논문을 검색하고 있는데 싱글셀 스페셜 트랜스크립톰 페이퍼가 셀 페이퍼에 딱 떴는데 아 이거 보니까 한국분이더라고. 그래서 한국분이 이런 걸 하시네. 그런데 보니까 뉴로그룹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뉴로그룹 아닌 분이 하고 계시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보다 보니까 아니 저기 저쪽 헤파톨로지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 이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 관심이 그쪽 분야랑 그 접목이 되어 있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너무 그래서 이름을 딱 보고 되게 재밌는 거 하고 계시네. 쭉 봤더니만 너무 재밌는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AKN하고 연결되면 참 좋겠다. 그 이제 뉴로사이언스랑 이런 기술이 붙으면 참 좋겠다 해서 마침 이제 뭐야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랜트도 많으시고 논문 엄청 잘 나오고 계시는데 뭐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신 김용수 교수님과 그리고 AKN 컴퓨터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이랑 함께 이야기할 내용이 이제 저희 타이틀 제목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퀀스 스콥 아니면 식스콥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새로운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식스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그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바이올로지가 발전을 할때 사실 마이크로스코피가 굉장히 이센셜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직들을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맨눈으로는 볼수 없는 새로운 스트럭처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럭처들이 이제 히스톨로지의 발전,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올로지의 발전, 모든 이제 우리가 관찰하는 이제 생명 현상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셀들이 비헤비어를 하는지, 어떻게 셀들이 조직을 만드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미경적인 구조에서 이제 단백질이나 RNA 익스프레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제 조직에서 되는지를 면역화학 염색 기법이나 아니면은 RNA 인시추 하이브리디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히스톨로지 슬라이드 상에서 어느 위치에 어떤 단백질이나 어떤 mRNA가 익스프레션이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레디셔널한 방법들에 따르면은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플로레센스나 아니면 발색 반응을 통해서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뮤노 스테이닝의 경우에는 한네 가지 종류의 프로틴 아니면 RNA 인시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더 많이 이런 종류의 적은 숫자의 이제 프로틴이나 RNA 익스프레션만을 볼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안티바디들이나 이제 프로브들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이제 시퀀셜리 하이브리디제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콤비네이션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 그러한 방법들은 여전히 이제 여러 번의 하이브리디제이션, 이레이징 사이클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과 비용,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타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틀리게 이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지금 김용수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진 익스프레션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것이 아니라 지놈에서 익스프레션 되는 모든 진들을 한 번에 이제 그 진들의 익스프레션을 프로파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기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셜리 바코디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어레이, 그러니까 이제 올리고가 심겨져 있는 스페셜 어레이에 의해서 이제 수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레이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각각의 이제 픽셀들에는 mRNA를 캡처할 수 있는 올리고디치 몰레큘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그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에 의해서 인코드가 되어 있는 스페셜 바코드로 각각의 이제 픽셀이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 뉴클레오 하나의 바코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하나의 XY 코디네이트에 어사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XY 코디네이트에 거기에 유니크한 뉴클레오타이드 바코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레이에 우리가 조직을 얹어 주게 되고요. 그 조직에서 릴리스된 RNA가 이제 우리가 심어 놓은 그 바코드와 올리고디치에 이렇게 하이브리디제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컨벤셔널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리액션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cDNA 신테시스가 일어나서 이제 결국에 우리가 얻게 되는 몰레큘이 뭐냐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바코드 한쪽 엔드에는 이제 스페셜 바코드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다른 쪽 엔드에서는 이제 mRNA의 cDNA 시퀀스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모든 몰레큘들을 전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우리가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이제 페어드 엔드 시퀀싱에 의해서 한쪽에서는 바코드를 읽고 한쪽에서는 cDNA를 읽어서 이제 RNA식을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RNA식을 통해서 우리가 티슈에서 어떤 진이 익스프레션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바코드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과연 티슈의 어디에서 이제 RNA가 익스프레션 됐는지를 이제 핀포인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테크닉이 바로 최근에 많이 팝슐러해진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테크닉이 굉장히 이제 팝슐러해져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10X 비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BGM을 릴리즈를 했고요. 사실 그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6년에 저널에서 발표가 돼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게 사실 작년 초에 이제 상용화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아마 비지엄을 써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스페셜리 익스프레스드 RNA 몰레큘들을 잡아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제 각각의 스팟들이 가지는 레졸루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스파트 스팟 레졸루션이 사실상 100 마이크로미터예요. 이게 이제 감이 잘 많이 안 오시면은 우리 네이키드 아이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가지고 눈으로 보시면 이제 가느다란 실이 보이시잖아요. 그 머리카락의 굵기가 사실상 4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비지움이나 스페셜 트레디셔널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로 이제 슬라이드를 이그제민 한다는 거는 이제 맨눈으로 이제 시스톨로지 슬라이드를 본다는 거나 아니면 사실상 맨눈도 40 마이크로미터를 보니까 거의 한 1미터까지는 아니라도 한 60cm 정도 떨어져가지고 이제 맨눈으로 히스톨로지 슬라이드를 관찰하는 것과 같은 효과밖에는 사실은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팟당 거의 10 마이크로미터 셀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싱글 셀이 사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슬라이드식이라는 이제 마이크로 비드를 이용한 방법. 그 DB식이라는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이용한 방법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고안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러한 100 마이크로미터 레졸루션을 굉장히 많이 인프루브를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니어 셀룰러라고 클레임을 할 정도로 이제 스팟투 스팟 레졸루션이 거의 15 마이크론에서 20 마이크론 정도까지 확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인프루브먼트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이거랑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쓰는 2X 매그니파이어의 레졸루션이 보통 이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에스티메이트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티슈를 돋보기로 보는 것 정도의 레졸루션 밖에는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이올로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스코프의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론 이하 단계가 되거든요. 우리가 보는 제일 낮은 배율인 이제 뭐 10배 렌즈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레졸루션이 1마이크론보다는 작게 나오게 되는데 레졸루션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혹시 의심을 가지신다면 여기에 있는 이 레터들이 이제 1마이크로미터 레졸루션으로 만든 글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돋보기로 보거나 아니면 맨눈으로 보게 되면은 글씨를 못 읽는 거는 물론이고 거기에 있는 형체조차도 사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레졸루션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의 한계점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됐던 거는 이제 이렇게 하이 레졸루션의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냥 상상을 그 전부터 계속 상상을 해왔던 것이 어떻게든 이렇게 이러한 스팟 사이즈를 줄이고 그리고 레졸루션을 높이게 해가지고 정말 이제 현미경으로 보지 않아도 이러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의 마이크로 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든 진의 익스프레션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은 정말 예를 들어서 RNA 인시추를 통해서 진 익스프레션 이그제미네이션을 진짜 홀 지놈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간과 그리고 자원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마이크로 레졸루션 마이크론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셀도 이제 여러 개의 바코드로 디텍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스페셜 싱글 셀 아날리시스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정도 레졸루션이라면 진짜 큰 이제 섭셀룰라 스트럭처 그러니까 뉴클리어스나 사이토플라즘 같은 것들도 우리가 디텍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게 된 테크놀로지의 이름이 이제 6COP인데요. 지금 여기에 하나의 익셈플로 보여드리는 게 이제 각각 다른 이제 픽셀들을 이제 다른 컬러로 저희가 컬러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얻은 이 픽셀들이랑 이제 비지엄 픽셀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거의 한 비지엄 픽셀에 저희 이제 픽스컵 픽셀이 거의 한 2만 개에서 3만 개 가까이 이제 들어갈 정도로 레졸루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6CO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네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이제 스케마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COP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맨 처음에 이제 랜덤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진 이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에서 이제 각종 PCR 어댑터들 그리고 RNA 캡처하는 올리고DT, 레스트릭션 엔자임 사이트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HDMI라는 랜덤 뉴클레오타이드를 저희가 합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만드실 때 이제 여기다가 N 포지션을 많이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저희가 이제 이러한 HDMI를 처음에는 이제 20모를 넣고 지금은 한 30모 넘게 놓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4의 20승, 4의 30승 정도의 굉장히 많은 다이버시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그 라이브러리 안에서 각각의 인디비주얼한 싱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가 각각의 유니크한 시퀀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HDMI, 저희가 이거를 이름을 붙인 게 이제 High Definition Map Coordinate Identifier라고 하는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를 저희가 라이브러리로, 이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라이브러리로 저희가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일루미나 플로우셀 안에서 각각의 디퍼런트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2D PCR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의 양쪽에 이제 P5랑 P7이라는 시퀀스가 달려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일루미나 플로우셀 안에서 플로우셀은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프라이머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루미나 플로우셀 위에서 이제 우리가 폴리머레이즈 리액션을 해주게 되면은 각각의 한 개의 몰레큘이 하나의 일종의 콜로니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콜로니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몰레큘이 이제 하나의 콜로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콜로니 안에 HDMI 시퀀스는 모두 다 똑같지만 콜로니별의 HDMI 시퀀스는 전부 다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콜로니마다 시퀀스가 전부 다 틀리고 그 콜로니 안에 있는 HDMI 시퀀스는 전부 다 똑같은 시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플로레센스 시퀀싱을 통해서 매 사이클마다 각각 이제 어떠한 HDMI 시퀀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퍼스트 식이라는 단계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식을 끝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플레이트 안에 있는 모든 뉴클레오타이드의 시퀀스를 알게 되고 그 시퀀스의 XY 코디네이트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이제 플로레센스 시퀀싱을 통해서 저희가 퍼스트 식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클러스터들을 저희가 올리고디티를 익스포즈 하게 하도록 이제 레스트릭션 엔자임과 이제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트리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러한 올리고디티를 익스포즈를 해주게 되고요. 이러한 올리고디티 익스포즈 어레이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스페셜 트랜스크립트 믹스 단계에 따라 가지고 이제 티슈로부터의 RNA를 캡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컨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컨식에서는 아까 보셨던 이제 스페셜 트랜스크립트 믹스 프린시플처럼 이제 우리가 스페셜 바코드. 스페셜 바코드는 이제 퍼스트 식에서 디터민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CDNA 시퀀스를 우리가 시퀀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스코브의 프로시저는 퍼스트 식과 세컨식의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퍼스트 식을 우리가 끝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데이터 테이블을 얻게 됩니다.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이제 각각의 스팟에 따른 XY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요. 그 코디네이트에 해당하는 HDMI 랜덤 시퀀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 세퀀스 식에서는 이제 HDMI 시퀀스가 한쪽에서는 나올 거고요. 다른 쪽에서는 이제 주인의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와 그리고 그 주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퀀스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RNA식 얼라인먼트를 통해서 각각의 시퀀스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알부민이다, 이것은 펩시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주인이 어떤 HDMI랑 링크되어 있는지에 대한 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스트 식과 세퀀스 식의 데이터를 우리가 모두 얻은 다음에 이제 같은 종류의 HDMI끼리 이렇게 이거를 인덱스로 사용해가지고 묶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ASS1, MEP20, ALB라는 주인이 이제 138, 6번 고 코디네이트에서 이러한 세 가지 주인이 발현됐다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리포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작업이 이제 우리가 얻은 전체 RNA식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전체 코디네이트 플레인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히스톨로지 슬라이드 위에 있는 모든 주인이 이제 캡처된 주인이 어디에 오리지네이트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미터 레졸루션 스페셜 트랜스크립트 믹스를 이제 처음 플레임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를 이제 프로프 오브 콘셉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아날리시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섭셀룰라한 스페셜 피처를 정말 잡을 수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게 시퀀싱이기 때문에 그 시퀀스의 모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주인의 종류뿐만 아니라 이게 엑소네 있는지 인트론에 있는지 하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진들은 뉴클레어스에서 트랜스크립션이 돼서 사이토플라즘에서 스플라이싱 된 것이 사이토플라즘으로 익스포트가 되게 되고 마이토콘드리아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RNA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언스플라이스 RNA, 스플라이스 RNA, 마이토콘드리아 인코디드 RNA를 각각을 이제 스페셜 스페이스에 뿌려주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뉴클레어랑 사이토플라즘 같은 스트럭처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스플라이스 스트럭처는 핵처럼 보이고 플라이스나 마이토콘드리아 인코디드 RNA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토플라즘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보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인을 랜덤리 쪼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로보스트하게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언스플라이스가 있는 센터들을 저희가 아이덴티파이를 해서 그 근처에 있는 그 근처에서 인리치드 되는 주인들만 저희가 아이솔레이션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최근에 이제 지금 이것은 리버를 가지고서 저희가 프로포 콘셉트 실험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리버를 가지고서 사이토플라즈믹 뉴클리어 스펙셔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뉴클리어에 어떤 주인이 있는지 리포스를 한 페이퍼가 있었는데 그 페이퍼에서 찾은 이제 탑3 주인이 미드원, 말라던, MLX-CL1이었는데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저희 실험을 통해서도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아이덴티파이한 뉴클리어스가 정말 뉴클리어스가 맞을 것 같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알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스페셜 트랜스크립트 믹스를 하기 전에 이제 그 트레디셔널한 헤마톡실린 에오신 스테이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오버레이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HNE에 있는 뉴클리어 포지션에서
정말 이제 언스플라이스 RNA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언스플라이스 RNA 맵이랑 헤마톡신린 네오신 스테인 맵을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각각의 전체 트랜스크립톰을 싱글셀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까지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스콥 데이터를 세그멘테이션 데이터로 컨버트를 해주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각각의 싱글셀 데이터를 하나로 콜랩스를 하게 해주게 되면서 이제 이걸로 우리가 싱글셀 아날리시스를 사실상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바운더리 안에 바코드를 전부 다 하나의 싱글셀로 우리가 분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사용되는 이제 드랍식이나 마스식 같은 로버스트한 싱글셀만큼 그러니까 한 셀에서 이제 천 개에서 만 개 사이에 RNA를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컨벤셔널한 싱글셀 아날리시스, 뭐 유맵 아날리시스나 디퍼런셜 익스프레션 아날리시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스페셜로 볼 수 있다는 것의 좋은 점은 이렇게 싱글셀 스터디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싱글셀이 히스톨로지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2D 상에 여기에 있는 픽셀들을 뿌려주게 되면은 어디에 이제 이러한 트랜스크립톰이 위치하고 어디에 이러한 트랜스크립톰이 위치하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고 특히 이것을 HNE 히스톨로지랑 오버레이를 해주게 되면 사실 이제 그 리버의 히스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들이 포탈 베인 알터리 쪽에서 나와가지고 센트럴 베인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옥시젠 그레디언트가 형성이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헤파토사이트, 그러니까 리버셀의 트랜스크립톰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의 양상들을 이제 정말 이제 히스톨로지 상에서도 동일하게 센트럴부터 포탈까지 생기는 트랜스크립톰 디퍼런스를 히스톨로지 상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리프로듀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식스콥이 좀 더 이제 파워풀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균들을 많이 캡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마치 구글을 돌리는 것처럼 이제 쥔 이름만 이렇게 쳐주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그 쥔이 히스톨로지 상에서 어떻게 익스프레션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GLUL 같은 쥔들 같은 경우는 센트럴 쪽에서만 나온다는 게 알려져 있고 MUP20 같은 쥔들은 이제 포탈 쪽에 나온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이에서 굉장히 다른 이제 스페셜 익스프레션 패턴을 보이는 쥔들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존의 비지움과 같은 오리지널 스페셜 트랜스크립트 믹스나 아니면 슬라이드 스틱과 같은 기존의 방법을 통해서 같은 진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뭔가의 패턴들을 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 식스쿱에서와 같이 굉장히 로버스트한 스페셜 익스프레션 패턴은 사실 기존의 방법들로는 접근하기 힘든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이제 퀄리티티브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퀀티티티브 아날리시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식스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방법들과 비교하더라도 최소한 10배 이상의 레졸루션 차이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사실 2D멘션으로 되면 100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트랜스크립톰 캡처 같은 경우에도 현존하는 방법들 중에 가장 좋은 방법과 거의 컴패러블하거나 더 나은 정도의 이제 아웃풋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파토사이트들 리버셀의 익스프레션뿐만 아니라 그 히스톨로지 상에서 굉장히 작게 보이는 이제 엔도텔리알 셀이나 매크로페이지들, 헤파틱 스텔레이 셀의 피노타입들도 저희가 랜덤 그리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아이덴티파이된 작은 셀들의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HNE 이미지랑 오버랩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렇게 매크로페이지 피노타입을 매크로페이지처럼 보이는 그런 스트럭처들과 실제 아이덴티파이된 매크로페이지 셀 어사인먼트가 거의 정확하게 히스톨로지랑 렐레번트하게 얼라인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리버 같은 경우에는 리버셀 헤파토사이트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리버가 디지즈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주어리가 생기고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러한 매크로페이지 헤파틱 스텔레이 셀들이 액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이제 인플레임드 매크로페이지스, 액티베이티드 헤파틱 스텔레이 셀,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 종류의 이제 리버 패톨로지가 생기게 되고 그것들을 사실 헤마톡실린앤 에오신 스테이닝으로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부분들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키는 액티베이티드 헤파틱 스텔레이 셀이나 인플레임드 마크로페이지들 그리고 인주얼드 타입 오브 헤파토사이트나 아니면 캔서의 프로제니터로 추정되는 헤파토사이트들 같은 것들이 이러한 인주얼드 리버에서 굉장히 많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대해서 봤을 때 실제로 그것과 매칭되는 이제 테크놀로지 피처를 이제 리버 상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리버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 실험실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이제 소화기관 그러니까 리버 이제 스토막
스몰 인테스틴, 라지 인테스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포커스를 하게 되는데, 이제 콜론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콜론의 경우에 이제 스무스 머슬 레이어와 이제 라미나 프로피알 레이어 그리고 에피텔리알 레이어 같은 경우 다양한 종류의 레이어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레이어들 그리고 특히 이제 에피텔리알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템셀로부터 이제 디프립트 셀, 홀몬 세크리팅 셀, 뮤커스 세크리팅 셀, 앤 업솔티브 셀 여러 종류의 이제 에피텔리알 셀 타입이 사실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종류의 셀 타입을 스페셜리 거의 디텍션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논 에피텔리얼 셀 타입들, 그러니까 마크로페이지, 비셀,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리고 엔테링 뉴런, 그러니까 이제 것들이 움직일 때 이제 마이엔트릭 너브 플렉서스나 섬뮤코달 플렉서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뉴런들도 사실 이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콜론 티슈로부터 이제 디텍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셀 어사이먼트를 저희가 마이크로미터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 들어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프로 볼 때는 사실 에피텔리알 레이어랑 라미노프로피아 레이어의 차이를 볼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셀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사실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이러한 트랜스크립톤 피노타입을 통해서 어디에 비셀이 있고 어디에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있고 어디에 매크로페이지가 있고 어디에 스템셀 아니면 옥실러리 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한 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맵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느 컴파트먼트에 정말 스페시픽하게 익스프레션 되는 마커들이 있는지를 이제 지놈와이드하게 설베이를 해서 정말 스무스 머슬 마커들이 알려진 것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콜로나 사인 마커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컴프리헨시브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된것 같은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 서머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나 싱글 셀 트랜스크립토믹스 얘기를 할때 이러한 굉장히 나이스한 프로트레일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벤셔널 하는 지노믹 레벨 아날리시스, 그러니까 RNA식이나 마이크로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전부 다 갈아가지고 스무디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는데, 스무디도 역시 맛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사실상 프로트레일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프로트레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싱글 셀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이걸 가지고 광고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싱글셀 아날리시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빼가지고 이제 티슈를 디소시에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딸기는 딸기대로, 키는 키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각각의 트랜스크립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따로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이걸 티슈 디소시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각각의 셀들이 어떻게 이제 티슈 안에서 어레인지에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이제 잃어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지엄과 같은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트랜스크립트, 어떠한 셀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만, 사실상 이게 레졸루션이 낮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하나를 따로 본다기보다는 사실상 그런 작은 스무디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널리시스를 한다고 사실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니컬 임프루브먼트가 돼서 이제 거의 한20 마이크론, 10 마이크로미터 레졸루션까지 이제 푸시가 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작은 스무디들이 만들어지게 돼서 많은 임프루브먼트가 있었지만 스틸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게 되었는데요. 저희 식스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클레임을 하는 거는 이제 이러한 싱글셀 레벨의 디테일들을 저희가 스페셜 트랜스크립톰 레벨에서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싱글셀 디테일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마이크로미터 레졸루션을 통해 가지고 한셀 안에서 이제 섭셀룰라한 스트럭처로 어떠한 진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 시퀀스가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컴프리헨시브한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의 이제 피지올로지 디파트먼트에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GI 시스템, 그러니까 콜론이나 리버 같은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 콜라보레이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오르간들, 머스큘로스켈레탈 오르간들이나 카디오바스큘라 레날 오르간 이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익스펜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AKN 사이언티스트들, 한국 과학자분들과 이제 교류하면서 이제 뉴론이나 브레인 쪽으로도 앞으로 이제 재미있는 연구들을 많이 할수 있게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일을 실제로 이제 한 것들이 이제 저희 실험실이니까요. 실험실 분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조춘석 박사님께서 이제 사실 이 식스콕 스텝이 여러 스텝이 있고 또 새로운 테크닉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험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실험적인 부분들을 좀 담당하셔가지고 이제
브렉스루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직류는 이제 바이오프매틱 파이프라인을 폴트식과 세퀀식을 분석하는 이제 바이오프매틱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다른 여러 멤버들이 이제 그 메소드 디벨로먼트에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텍사스에 계시는 전구 교수님, 그리고 스쿨 오브 퍼블릭 헬스에 계시는 강현민 교수님께서 이제 분석과 관련된 여러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기 스크린 쉐어 이제 스탑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이제 스크린 보면서 예, 질문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야? 일단 그 스페이스를 일단 비드를 놓고 x, y 코디네이트 잡은 다음에 싹 뜯어내 가지고 시퀀싱 확 해가지고 다시 시퀀싱 한 다음에 로케이션 찾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예. 슬라이스 하나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프랙티컬한 면에서 어떻게 걸리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슬라이스 하나당. 예, 일단 어레이를 만드는데 일단 기본적인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어레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프로젠 섹션 슬라이드를 그 위에 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벤셔널한 이제 HNE 스테이닝을 해서 먼저 일단 티슈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사실 이제 그 티슈를 포티지를 써서 다이제스션을 해서 이제 RNA를 어레이에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벤셔널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한번, 그 다음에 거기에 세컨더리 스트랜드를 클랜아웃으로 한번 합성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클랜아웃으로 합성된 세컨더리 스트랜드를 뜯어내가지고 PCR을 두 번 해주면은 이제 라이브러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 과정을 보면은 실제 티슈로부터 라이브러리까지는 아이디얼하게는 이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면은 라이브러리가 콘스트럭트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시퀀싱 하는 게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 시퀀싱 같은 경우는 사실 시퀀싱 센터 억세스가 있으면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요즘에 이제 시퀀싱 센터들도 많이 오버로드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 바틀넥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슬라이스 한 개 시퀀싱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사실 하나 시퀀스 그게 이제 어떻게 스케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사용을 했던 이제 마이식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 하나를 만드는데 1500불 정도가 들었고요. 1500불이면은 티슈 슬라이스 두 개를 시퀀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뭐지? 우리가 RT나 PCR 리던트는 생각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어레이 코스트만 한 700불 정도가 되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큰 플로우셀을 써가지고 이제 하게 돼서 뭐 예를 들어서 2000불짜리 플로우셀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이제 티슈도 아날라이즈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저희가 스케일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어레이 코스트 같은 경우는 한 200불에서 300불 정도로 많이 다운이 되게 되고, 그거는 이제 갈수록 이제 더 많이 다운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게 작은 플로우셀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요즘에 일루미나 노바식 같은 큰 플로우셀을 쓰게 되면 굉장히 코스트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코스트는 이제 시퀀싱에 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결국엔 RNA식처럼 해가지고 그걸 커버리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샘플당 한 예,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예, 예산을 잡으면은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상 저희가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시퀀싱을 하면서 세츄레이션이 되게 되니까 이게 그 세츄레이션을 다 우리가 얻게 되려면은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써서 시퀀싱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원하는 스페셜 피처가 있다고 하면은 딱 거기까지 얻을 정도로만 시퀀싱을 하면은 사실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들을 하고 저희도 이제 러닝 커브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 실험을 처음 했을 때는 이제 최대한 많이 시퀀싱을 해서 트루트를 내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의 리서치를 도와드리게 되면서 사실 이제 그렇게 딥 시퀀싱이 사실 리콰이어 안 할 때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싱글셀 레퍼런스 데이터셋이 있거나 있게 되면 사실상 이제 몇 가지 종류의 마커지만 저희가 디텍션을 하게 되면 스페셜 어사인먼트를 충분히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인테그레이션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예, 그 용도에 따라가지고 이제 사실상 비용은 굉장히 많이
레인지가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계속 달아서 보통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버 티슈를 보여주셨는데 시퀀싱 할 때 에임하는 그 시퀀싱 뎁스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리버에서 얻은 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결국 이제 싱글셀에서는 대충 한 2,000개에서 3,000개 사이로 얻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퀘어 마이크로미터로 보았을 때는 한 10개 정도 잡았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에임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시퀀싱을 거의 노바스틱 레인 하나 정도 그러니까 걸 정도까지 우리가 사실 생각 그러니까 5,000불 이상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거 그렇게 딥한 시퀀싱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상 저희가 이제 캔서 프로파일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샬로우 시퀀싱만으로도 이제 논캔서 캔서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컴피턴트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시퀀싱 코스트로도 이제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HNE만 보여주셨는데 혹시 뭐 플루오레센트 레이블링이 아니라 컨벤셔널 뭐 IHC랑 컴패티블 한가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걸로 예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이제 거의 컴패터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HNE를 하기 전에 저희가 파라포르말데하드 픽세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RNA를 데미지하는 프로세스만 없다면은 컴패터블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익스페리멘털 이스테블리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비지엄으로 하면 뭐야 문제점이 보통은 HNE로 걔들 광고를 하는데 HNE로 안 하고 비지엄 샘플 프랩 하면서 플루오레센트 레이블링을 했더만 그 컴패티블 안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혹시 어떤지 물어봐. 예, 네, 저희 아마 제 생각에는 옵티미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디퍼런트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스태밍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RNA랑 프로틴들이 어브리게이션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려면 이제 프로티드 다이제스션 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조정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비디엄 플랫폼을 가지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트라이를 하는 게 이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어태치드 안티바디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예 이제 그렇게 플로레센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프로틴 시그네처 자체를 이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로 캡처를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64 머레 안에서 이제 그러한 안티바디 모아이트를 디텍션하는 방법들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회복교실에 있는 이지연이라고 하고요. 예, 신경외과 그 임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AKN 그 메일은 항상 잘 받았었는데 제대로 참여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좀 관심이 스페셜 그 트랜스크립션스에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임상의사라서 사실은 뭐 아주 좋은 실험을 하고 있진 않고요. 예, 그래서 반갑습니다. 좋은 강의 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심플한 테크니컬 퀘스천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브레스트 티슈나 뭐 리버 같이 좀 스터디니스가 있는 티슈들로 했던 스터디들을 사실 브레인에서 하려고 하면은 이게 브레인이 아무래도 좀 프레자일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오가노이드를 좀 키우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사실은 컨벤셔널한 것도 되게 쉽지는 않아가지고 혹시 교수님 하시는 이런 방법이 티슈의 스터디니스나 뭐 프레시니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지금 이제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 테크닉이나 이제 컨벤셔널한 비지엄이나 슬라이드칩 같은 것들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프린시플이 굉장히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바코디드 어레이를 통해가지고 이제 RNA를 캡처해서 시퀀싱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저희도 사실 이제 이것들을 어플라이를 해가면서 이제 티슈별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티드 릴리즈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옵티메이제이션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저희가 배우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티슈별로 뭐 예를 들어서 파이브로틱한 티슈라든가 아니면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리피트가 많은 티슈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옵티미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희 교수님, 참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아까 김정수 교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지인 넘버 시퀀싱 뎁스를 말씀하셨을 때 질문하셨을 때 2천 3천 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2천 3천 개가 혹시 지인 넘버를 말씀하시는가요? 예, 지금 그 지금 정확한 넘버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가 않은데 그 페이퍼에 인디케이션 돼 있는데 예. 트랜스크립트 UMI를 말씀드립니다. UMI가 2,300. 예. 그러면 지인 넘버 그러니까 셀별로 셀 그러니까 헤파토사이트별로 이제 콜랩스를 했을 때. 네. 네. 헤파토사이트 그렇게... 사실은 이제 그 이제 다른 종류의 셀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넘버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헤파토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미터가 거의 3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약간 좀 큰 셀에 속하고 그리고 트랜스크립션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약간 좀 그 뭐지 일반적인 셀 타입에 비해서 이제 오버랩 프레젠테이션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다른 세어 넘버가 이렇게 세어 넘버가 중요한 게 아니고 per square micron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그거를 저희가 처음 벤치마킹을 하면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방법들이랑 어떻게 퍼포먼을 하는지 비교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벤치마킹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뭐 UMI 플러스 PAT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 가장 좋은 이제 벤치마킹 파라미터가 제 생각에는 면적당에 얼마 몇 개를 잡는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에 의미 있는 스페셜 트랜스크립톤 분석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 마이크로당 그 스퀘어 마이크론당 적어도 한 개의 트랜스크립트 이상은 잡아야지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스페셜 트랜스크립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그 셀 아니면 퍼스퀘어 마이크론의 지인 넘버스는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거의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퍼스퀘어 그게 이제 약간 그 통계 계산을 할 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픽셀 숫자를 줄이게 되면은 이제 잡히는 UMI 개수가 줄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잡히는 UMI가 각각 다른 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어떻게 노멀라이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진 넘버의 개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서 사실상 저희가 그래서 일단 UMI에 포커스를 하고 그다음에 진 퍼 마이크로미터를 계산을 할 때는 이제 피처 단위로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프레젠테이션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사실 예, 기존의 페이퍼들도 그렇고 예, 굉장히 좀 약간 바이어스를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 마이크론 단위에서는 거의 다 다른 분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를 우선 싱글 셀 실험을 한 다음에 예. 이제 밸리데이션으로 스페셜 저 같은 경우 밸리데이션으로 이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럼 저희가 싱글 셀 할 때 한 셀당 한 2,000에서 3,000 지인 리드가 나오잖아요. 뭐 한 에버리지로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진짜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싱글 셀에서 3,000 지인이 나왔는데 결국은 뭐 300개밖에 그 셀에서 스페셜 트랜스포터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 저희가 밸리데이트 할 수 있는 게 10%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이게 일단은 그 싱글 셀 백그라운드 데이터셋이 있게 되면은 일단 거기에서 이제 그 각 셀 타입 클러스터별로 유니크하게 익스프레션 되는 마커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스페셜로 얻은 데이터셋을 옵저버한테 굉장히 많이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사실상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게 그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저희가 심플리파이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제 티슈를 10 마이크론으로 자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파스빌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이 이제 이렇게 컬럼나하게 딱딱딱딱 포지션이 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사실 살짝만 들어간 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셀 디브리스, 프라그먼트 셀들 굉장히 많은 파시빌리티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처음에 저희가 앰비셔스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그 트랜스크립트 피노타입을 통해서 이제 셀스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였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대부분의 티슈, 특히나 이제 뭐 콜론이나 튜머처럼 이제 여러 가지 셀 타입들이 엉켜 있는 티슈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다른 문제점은 이제 저희가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시퀀스를 가진 섹션을 만들게 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RNA 캡처는 그중에 이제 바뜸에 있는 한 맥시멈 2, 3마이크로 정도만은 캡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쪽에 있는 트랜스크립톰들은 사실상 거의 다 놓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단위 면적당 트랜스크립톰 캡처가 낮은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캡처를 못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상 이게 셀이 시퀀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레이어만 저희가 사실상 캡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레이어가 이제 뉴클리어스나 사이토플라즘이냐에 따라서도 사실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언바이어스 랜덤 브리딩을 이제 뭐지? 셀 타입 매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뉴클리어 셀 타입이 따로 나오고 사이토플라즘 셀 타입이 따로 나오고 각각의 셀 타입이 따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게 컴파운드가 돼가지고 데이터 인터프리테이션이 사실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싱글셀 가이드를 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컨피던트하게 셀 바운더리나 이런 것들을 잡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하실 때 아까 뭐지? 트랜스크립트 퍼 에리아 뭐 한 대여섯 가지 테크닉을 비교한 거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 대에서까지 다른 테크닉도 교수님 랩에서 직접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약간 좀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저희는 식스콥을 하이라이트 하고 싶어 할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인터널리 디스커션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 퍼블리시된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페어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경우는 이제 다른 티슈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비교는 힘들지만, 이제 그 사실 리버만을 사용한 이제 그 스탠다드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랑 이제 슬라이드식이랑 그리고 식스콥을 각각 리버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과 유사한 패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교를 애플 to 애플로 비교를 하려면은 시퀀싱 뎁스도 똑같아야 될 것 같네요. 예, 대부분의 그러니까? 경우에는 이제 세츄레이션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경우에는 사실 세츄레이션을 못 했거든요. 저희가 사실 그 세츄레이션 레이트를 60%까지는 올렸는데, 네, 사실상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익스펜스를 저희가 지출을 해가지고 그 이상으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슈가 이제 시퀀싱을 했을 때 이제 세츄레이션 레이트이 되는 패턴도 사실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올라가서 빨리 세츄레이션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아이디어란데, 저희 테크닉도 그렇고 다른 테크닉들도 그렇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천천히 세츄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시퀀싱 코스트가 많이,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사실 그 뒤에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테크닉들도 이제 로 데이터를 사실 들여다보게 되면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대부분의 논문들이 그렇듯이 이제 자기네들 테크놀로지를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피처 사이즈를 하이라이트를 하는데 피처 간의 간격은 사실 따로 언급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리고 피처에서 얼마나 잡는지를 언급을 하는데 이제 그 피처와 피처 사이에 이제 빈 공간이 또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그 완전히 정해진 방법론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사실 벤치마킹을 하는데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을 해서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때 그래도 한 미디언 정도에 있는 미디언 정도로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감사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게 되면은 너무 저희 거가 좋게 나와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언리얼리스틱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스팟 사이즈 안에 있는 이제 면적당으로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빈 공간들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캡처레이트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맞지 않는 노멀리제이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워버렸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니컬 이슈들이 사실 있는데 저희 분석이 어느 정도 리저너블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현이고요. 그 한국에 오스코텍이라는 이제 회사에 있고 이제 전공은 이제 신경과학인데 지금 하는 일은 그냥 연구 기획, BD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회사가 이제 오토이민 디지즈하고 항암 쪽에 또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어서 그쪽 이제 데이터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워낙 이해가 나셔서 좀 나이브한 퀘스천이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공간에 대한 정보를 갖는다는 게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좋은 거하고 이제 공간에 대한 정보를 갖는다는 게 이제 말씀해주신 테크닉의 그 키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뉴로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직 리서치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게 부위별로의 어떤 셀의 타입이라든가 뭐 그런 등등등 볼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테크닉이 그냥 이렇게 아이덴티파이하고 다시 새로 들여다보고 뭐 이런 거에 하는데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다른 티슈의 경우에 이런 테크닉이 그 싱글셀 그냥 RNA-seq이 레졸루션이 좋아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잘 쓰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그러니까 암에서 이제 그 싱글셀 어널리시스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어떤 약을 치고 그때 반응하는 셀 타입들을 쫙 구분해 가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메커니즘을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타겟을 찾는다거나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때 이런 이제 로컬 스페셜 정보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냥 뭐, 제가 예를 든 거는 이런 경우인데, 워낙 그 정도만 알고 있으니까, 뭐, 그, 암이라든가, 아니면 리버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이브로시스 질환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다른 그 컬라보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그런 정보가 주는 인포메이션이 어떤 식으로 그, 컨트리뷰션을 하게 될까 그런 이제 어떤 식의 컨트리뷰션을 가질 수 있을까 혹시 그냥 코멘트 해주실 수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이제 싱글셀이랑 스페셜을 우리가 이제 같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이제 캔서나 파이브로시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리버 디지즈 리버 데이터만 붙이더라도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는 그 부분에 있는 네크로페이지의 센스티브 피노타입이랑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진 바로 노멀 리버에서 티슈 레지던트한 네크로페이지의 피노타입이랑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인플라메이션 그 네크로페이지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헤파틱 스텔레이셀의 경우에도 티슈에서 호메오스타틱 롤을 하는 이제 그러한 헤파틱 스텔레이셀과 그리고 그 파이브로틱 리전에 있는 셀의 경우에 트랜스크립트 피노타입이 완전히 다른 셀 타입으로 기본적으로 그 윤앱에서도 아예 리코그나이즈를 하고 한쪽은 사실상 노멀 리버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피노타입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노멀 리버에서 디지즈 리버로 가면서 이제 모든 셀 파퓰레이션이 전부 다 변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패톨로지컬한 피처를 보이는 트랜스크립톰의 파퓰레이션이 새로 이머지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티슈 안에서 어떠한 이제 분포 양상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튜머 쪽 스터디를 하게 된다면 정말 그러한 스페셜리 로컬라이즈된 이제 이뮨 셀들이나 파이브로블라스트나 이러한 스트로마가 어떻게 캔서 셀과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레션을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카이스트 박영균이라고 합니다. 예, 그 말씀하셨을 때 이 그 지금 개발하신 기술을 이렇게 적용하기 전에 이제 티슈를 이렇게 PFA 픽세이션 해가지고 H 스테이닝하고 이제 티슈 다이제스션하는 그런 스텝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스텝들이 이렇게 티슈 안에 RNA의 어떤 뭐 아마 컨트롤로 다시 한번 해서 증명하셨겠지만 RNA에 어떤 이펙트가 있다든가 그렇진 혹시 않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예, 프로포 컨셉 실험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전체 트랜스크립톰에 대해서 드랍식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랑 시크웰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 그리고 또 벌크 RNA식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랑 이제 6-4그룹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사실 비교를 해보면 거의 코릴레이션이 97% 이상 굉장히 예, 굉장히 높게 코릴레이션이 사실 나왔어요. 그래서 싱글셀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보다 어쩌면 더 이제 코릴레이션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부분에 끼치는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트랜스크립톰에 끼치는 영향 자체는 미니멀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거의 9시가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질문을 여기 좀 랩업하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더 질문하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사이언스도 좋지만 다른 여러 가지 질문하시면서 같이 네트워킹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으실 분들은 계속 남으시고요. 저희 이제 유튜브 끄고 다음 세션으로 그러면 스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